주요 시설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판단과 대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지난 21일 인천 내항 일대에서 FS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통합항만 방호훈련을 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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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내려! 내려! 빨리 내려! 내려! 빨리 내려! 내려! 적특수전 요원들이 인천 내항에 침투해 차량을 탈취한 상황. 종합상황실에서는 내항 이용객에 대해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 대피 지시를 내립니다. 곧이어 항만 경계를 강화하고 합동 대응 전력이 현장으로 즉각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합동 대응 전력은 신속하게 인천 내항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현시가 인방서 오르기 측에서 관문 내부 진입하여 수색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장병들이 재빠르게 기동함과 동시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계를 실시하며 수색을 이어갑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 속 항만 내부를 샅샅이 살피며 포위망을 좁혀나갑니다. 거수자 1명 검은색 상하이 착용하고 있으며 그 무기 소재였습니다. 합동 대응 전력이 적 특수전 요원을 발견하고 인상착의를 즉각 공유합니다. 대오빠! 거수자 손 똑바로 들어! 거수자 바닥에 엎드려! 포위망을 좁히던 합동 대응 전력이 특수전 요원을 제압하며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해군 인방사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는 인방사 군사경찰 5분 전투대기 분대, 특수임무반을 비롯해 육군 17사단 인천항만공사, 인천중부경찰서 기동타격대 등 군관경 병력이 참가해 인천 내항으로 침투하는 적특수전 요원에 대응하며 인천지역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항만 방호 절차를 숙달해 완벽한 통합 항만 방호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인 인천항을 지키기 위해 해군 인방사를 비롯한 관군경 유관기관이 혼연일치가 되어 훈련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항만 방호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실전적 훈련으로 합동 항만 방호 절차를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들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완벽한 결전태세 확립과 자신감을 배양했습니다. 해군 인방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인천지역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합동항만 방호태세를 확립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